타워 오라클이라고 하는 최근에 제가 산 동양 오라클 타로카드인데요. 64가지의 괴를 가지고 이렇게 타로카드로 만들어 놓은 형태예요. 1번부터 위에는 6장, 밑에 6장. 이렇게 해서 총 12장의 시간 순으로 흐름을 제가 펼쳐봤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얘는 지뢰복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지뢰복은 땅 밑에 천둥번개가 숨어 있는 모양이고요. 보시면 양이 하나만 고개를 들고 있어요. 얘는 첫 번째이고 1호를 뜻합니다. 자, 이번에는 2월 달로 가볼까요? 이제 양의 개수가 두개 올라온 괴가 있어요. 얘는 2월 달을 나타내고요. 위에는 땅을 나타내고 밑에는 연못을 나타냅니다. 지탱님이라고 하는 괴를 나타내고요. 얘는 2월 달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3월 달을 뜻하는 괴예요. 방금 전에 한 개, 그리고 두 개, 이렇게 각각 양의 개수가 있었죠? 이번에는 세 개가 양으로 올라옵니다. 세 개가 양으로 올라오고, 역시 땅 밑에 하늘이 있습니다. 지천태라고 하는 괴고요. 지천태는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이번엔 4월 달로 가볼까요? 4월 달은 몇 개가 될까요? 양의 개수가 4개나 올라와 있죠. 예, 양의 개수가 4개이고, 이름을 살펴보자면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괴 이름이에요. 얘는 4월 달을 나타내고요. 이제 5월 달을 볼게요. 5월 달은 5개나 양이 올라와 있어요. 얘가 5월 달이에요. 그리고 얘 이름은 택천쾌, 결정을 좀 빨리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6월 달로 가볼까요? 6월 달은 양이 6개나 올라와 있죠? 네, 얘는 중건천이라고도 하고요. 권위천이라고 하는 하늘을 뜻하는 괴입니다. 자, 이번에 7월 달로 가볼게요. 예, 7월 달. 7월 달부터는 이제 음이 올라옵니다. 나머지는 모두 양인데 밑에 이제 음이 하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굉장히 탐닉하고 매혹되었다는 괴고요. 이 괴상의 이름은 천풍구라고 합니다. 하늘 밑에 바람풍, 하늘 밑에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괴상의 이름이고요. 천풍구라고 합니다. 굉장히 매혹되어 있죠? 그림도 좀 그렇게 보이시죠? 자, 이번에 8월 달로 가볼까요? 음이 이번에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고개를 들고 있어요. 두 개를 들고 있고, 하늘 밑에 멈춰져 있는 산이 보입니다. 이 괴상의 이름은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상입니다. 얘가 8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로 오겠습니다. 9월 달은 하늘 밑에 땅이 있고요. 하늘 밑에 땅이 있고 멈춰져 있고 뭔가 소통이 잘안 되고 대화가 잘안 되는 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얘는 10월 달입니다. 그다음에 11월로 와서 11월을 뜻하는 괴는 이제 음이 4개나 고개를 들었어요. 음이 4개나 고개를 들고 있고 이 괴상은 바람 밑에 땅이 있는 모습이에요. 바람 밑에 땅이 있고 이 괴의 이름은 풍지관. 계속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고 계속 살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이제 11월 달을 볼게요. 이제 11월 달. 11월 달은 산 밑에 땅이 있어요. 산 밑에 땅이 있고, 지금 음의 개수는 5개나 올라와 있죠. 마지막 음을 향해서 가기 위한 계절이고, 11월 달이에요.
많이 가라앉아 있고, 이 괴상의 이름은 산지박. 64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괴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속하는 괴가 되겠습니다. 얘는 와르르르 무너지고, 일구어 놓았던 것들이 우르르 무너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산지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입니다. 가장 마지막 괴는 땅 밑에 땅이 있고, 이 괴는 고니지라고 합니다. 고니지가 바로 12월을 뜻하고요. 보시다시피 음과 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12달의 군자계라고 합니다. 예, 제 개인 과외를 배우시게 되는 분들은 군자계 과정이 들어있어요. 시중에 주역 책자를 보셔도 군자계에 대한 소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소개 페이지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